хай манайхаа шинэ бичлэгэндээ тавтай мэрэл. За тэгэхээр өнөөдөр болохоор би өмнө Монгол тэрэ та нар үзчихсэн бол гадаад хүний нүдээр одоо Монгол одоо алтартай тий үзэсгэлэнтэй эмгтээчүүдээ сэнэн хамгийн хөөрхөн харагдчихэж байна гэдэг бичлэг хийсэн. Тэгээд энэ удаагийн бичлэг болохоор эрэгтэй хүн дээр бага. Тэгээд юу ч гэсэн бичлэгээ эхлэхээс өмнө би та бүхэн бас нэг хэлэх хэрэгтэй зүйл гарч ирээ. Тэгээд одоо яг одоо эдитэлчих та ингээ хэлэхгээ сууж ин тэр нь юу гэхлээр ойрд миний камер ингээ жоох асуудал гараад тэгээд яг амар харамсалтай энэ бичлэгэн дээр маань ингээ эхлэл болон сүүлийн хэсгүүд ингээ жоох алга болцсон байхгүй юу? Тэгээд тийм болохоор би орондон зүгээр өөр ингээ тайлбарлаад явчих гэж бодлоо. Тэгээд бас ингээд энээс болоод бүр бичлэгтээ бүр оруулах болдог ч юм уу гэж бодож исэн ч гэсэн одоо ингээд урьж ирсэн те найз маань ингээд бас цаг зав аваа гаргаад ингээд хүрээд ирсэн багт нь тэгээд ингээд бичлэгээ бүр нүсээ оруулахгүй байхын тулд мохой болохоор ядаж ингээд ч болтгой те гол бичлэгээ та бүхэн бас хүрхийг хүссэн юм аа тэгээд за юу ч гэсэн тэгээд одоо бүгд тэрийг хэлцгээе тэгээд enjoy. Хангогоро얘기할까? 한국어로. 또 다른 선도. 아, 안녕하세요. 그랬죠? 안녕으로. 안녕. 안녕. 저 그거 말해줘야지. 이상형. 이상형?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약간 진짜 누가 봐도 잘생긴 사람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찬로 또 박보검 같은 진짜 존재의 나는 좋아해요. 첫 번째 사람은 그거야 승무원. 승무원? 또 인플루언서야. 인스타로 되게 유명하고 팔로워가 엄청 많고 이 사람은 그 복싱. 복싱 하고 진짜 근력이 제 여자들한테 인기 진짜 많아. 진짜로? 응. 나의 선택은? 응. 첫 번째. 왜? 아니 두 번째는 이 사진 보면 살짝 그런 이미지 그냥 몽스트 느낌 있지 않아? 그래서? 응. 약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오케이. 어떤 남자도 나는 진짜 잘생긴 것 같아. 이 사람은 배우인가? 이 사람은 댄서야. 댄서? 아무튼 되게 잘생기로 유명해. 잘생기로 유명해? 머리는 항상 길어지네요. 좀 머리를 이렇게. 난 약간 머리 긴, 이렇게 긴 남자가 너무 좋아. 그런 스타일 있지, 그 미국, 아니 프랑스 예술가들이 그런 그런 머리? 저는 아닌 것 같아. 그 남자. 첫 번째. 오케이, 첫 번째. 남자는 의사야, 의사. 의사? 의사 중에서 여자 스스 의사. 되게 몽골, 약간 몽골상, 대표상 얼굴형이 이렇게 생겼군. 맞아. 진짜. 약간, 이렇게. 맞아. 나 취향이 좀 아닐 수도 있겠다.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 네. 나 첫 번째 아직. 첫 번째? 이 사람은 모델. 이 사람 모델? 사진 좀 많이 없더라고. 첫 번째. 첫 번째? 이 사람은 일단 저는 쌍꺼풀 좋아해서. 우리가 동갑일걸? 맞아. 약간 이런 사진 되게 개성있게 생겼어. 이게 광고에 많이 나온 거. 맞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첫 번째. 생각보다 많이 안 바군데? 괜찮아. 나도 똑같다. 근데 진짜 사진 보다 잘생겨. 근데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 다음에는 영상으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사람은 가수. 사실 많이 없어. 사실 많이 없네. 이분도 쌍꺼풀 아니시구나.
글쎄 나는 좀 모르겠다. 저 스타일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이분은 무슨 직업? 댄서예요. 댄서. 댄서? 이분 약간 쿨한, 여기는 다 전체적으로 다 약간 쿨한 스타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아 맞아. 내가 얘기했잖아. 다 자기의 그런 거 가지고. 아 뭔가 개성 있고. 어, 이번 되게 웃을 때랑 안 웃을 때 차이 좀. 틱톡 거? 틱톡? 아 진짜 SNS를 이용한. 페미펀 페미펀. 아니 사진마다 뭔가 너무 달라서 느낌이 너무 달라서 선택하기가 어렵네. 이 사진은 내가 안 좋아하는 이치다. 스타일인데 이 사진도 괜찮아. 첫 번째. 첫 번째? 응. 어렵네. 어렵다. 첫 번째. 이 사람이 나한텐 진짜 잘생겼어. 아, 근데 이분도 일단 얼굴형이랑 그 머리 아. 제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오케이, 알겠어. 저 언제? 나이 좀 많아 보이네. 그럼 나이 좀 많을걸? 30대? 이분 되게 약간 그 비즈니스 쪽에 성공인. 아나운서였어. 아나운서였어? 아나운서였다가. 그렇구만. 배우. 이거, 아, 약간 옛날 성 같이 생겼다. 첫 번째. 알겠어. 이도 약간 그 사람이랑 닮았다. 누가? 한국, 아, 이름 뭐지? 남초야? 아, 그래? 어, 살짝. 얼굴형. 아, 그런 것 같아, 나도. 어, 그치. 얘기하니까. 난, 근데 여기는. 진짜? 반갑다. 아, 너무 좋아. 잘생기지? 응. 솔직히 이 사람, 지금 보낸 사람은 되게 유명하거든? 응. 근데 사진 없었어. 왜 유명해도 왜 사진이 없어? 인스타에 많이 남자들이 알고 여자들 막 예쁜 사진 올리잖아. 남자들 안 그러. 맞아 그래. 맞아. 이 사람 뭔가 일본성 같이 생겼다. 그치? 응. 얼굴 작아. 엄청 작아 보이는데. 애기 같이 좀. 응. 애기 같이 생겼어. 근데 나는 내 스타일은 절대 아니야. 근데 몽골 여자들, 학생들이 진짜 예쁘다고 난리 났어. 진짜로? 저 스타일. 그치? 응. 좀 매력적인 해. 네. 그럼 이 사람은 마지막인 해. 마지막. 오케이. 다음다. 오. 이 사람은 모델인가? 모델. 맞아. 이 사람은 되게 남자, 약간 남자스럽게 생겼다? 맞아. 이분. 그럼? 소년 느낌이 좋아해서. 그치. 그냥 너무 성숙해서 살짝 나이 많아 보여서. 그래도 매력적이다. 진짜. 예상했어. 나. 예상했어. 호슬링? 이름이 호슬링이라고 해. 호슬링. 인스타 한번 마파 해보겠습니다. 인스타 한번 봐봐. 진짜 오케이. 잘생겨. 오케이. 내 아는 또 다른 몽골 사람도 마파겠어. 아, 우리 같은 사람 그렇지. 아, 맞아. 그냥 남자들이 되게 웃긴 사진을 많이 올렸는데 이쁘게 안 찍어. 그치? 응. 나 진짜 머리 아팠어.
어떻게 원래는 잘생겼는데 사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 옷을 입을 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찍으면 또 뭔가 이상해. 이거 잘 꾸미면 확실히 잘생겼어. 1등은 한국에서 이렇게 아이돌처럼 꾸미면 진짜 잘생길 그니까. 것 같아. 그니까. 일단 우리 안녕하고 끝날까? 응. 그러면 여기 마지막 인사. 마지막 하자. 인사. 자, 택배 우리 들래. 자, 되게 오늘인가 술리가 거기 함께 있는 게 바이스테. 되게 요즘 스티클 아무리 있으니까 네 미노티 희석 배신 직선. 되게 알고 올지 남의 군대로 오실래. 되게 다 본직선 미슬릭 저건 출발 선을 배신 백까지 내드진. 되게 오월 바스테. 사나노드 배울 바스 검티스 돌대죠. 되게 또 직선 보태래. 인 미슬릭 때만 한 대신 바이스라. 무슨 바이스라. 맛있다.